얼굴 여기가 살짝 좀 갸름해지는 그런 효과를. 와 진짜 시원해. 안녕하세요, 뽐뽐뽐뽐입니다. 네, 우리 뽀송이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뮤지컬 연습을 열심히 하러 가는 날이에요. 근데 제가 최근에 초봉 활동 끝나고 폭식을 정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큰일 났어요. 사실 1년 동안 유지를 잘 하다가 최근에 왜 이렇게 입이 터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너무 많이 먹어서 아침에 깜짝 놀랐어. 얼굴 너무 많이 부은 거예요. 아침에 얼굴 보고 얼쿠야 안 되겠다, 오늘 붓기를 빨리 빼야겠다 해가지고, 아, 이참에 우리 뽀송이 여러분들께 붓기 빼는 방법을 좀 알려드려야겠다. 하루에 급하게 붓기 빼는 방법, 저만의 좀 루틴을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의 아침으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우선 너무 부었다. 아, 붓기 빼야겠다. 네, 여러분들, 저는 붓기를 빼러 집 앞에 나왔습니다. 좀 스케줄이 오후에 있을 때는 이렇게 런닝을 해서 붓기를 빼기도 합니다. 사실 막 붓기 뺀다 이러면은 런닝 같은 거 뭐 30분 해야 된다, 1시간 뛰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no. 그냥 15분에서 딱 10분만 뛰어도 붓기가 확실히 가라앉아요. 자, 그러면 저는 땀을 살짝만 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벌써 땀나. 5분도 안 뛴 것 같은데? 엄마, 개구리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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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소름 돋았어. 뱀 봤어요? 기어다니다가 이렇게 세웠어. 코브라처럼. 너무 더워. 런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빨리 샤워를 하고 싶지만 더 붓기가 빠질 수 있는 무언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빨리 집에 들어갈게요. 런닝을 하고 왔고요. 이제 제대로 붓기를 빼려면 땀을 더 많이 빼야겠죠? 그래서 저는 건식 사우나를 이제 한 20분 정도 하려고 합니다. 런닝이랑 건식 사우나 둘 중에 하나를 해도 되지만 이렇게 붓기를 좀 하루 만에 빨리 빼야 될 때는 이렇게 두 개를 하는 편이기도 해요. 지금 5분도 안 됐거든요. 근데 벌써 목 뒤에 땀이. 이렇게 하면서 제가 냉동실에서 항상 저는 괄사를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있죠, 롤러. 이걸로 마사지를 계속 해주면 돼요. 그리고 얇은 걸로는 눈 쪽, 특히 전날에 뭘 많이 먹으면 눈이 붓더라고요. 시원해. 붓기도 붓기지만 괄사는 진짜 시원한 것 같아. 이 건식 사우나랑 괄사는 좀 피로 풀리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마사지 하면서 건식 사우나를 했는데 어느 정도 땀은 뺐으니까 샤워를 하고 빨리 이제 숙소 가서 또 이제 붓기 빼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후딱 샤워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취집인데요. 제가 최근에 모공이랑 피부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을 발견했는데요. 네, 바로 바이오힐보 세로 모공 세럼입니다. 색도 진짜 예쁘죠? 보라보라 해가지고. 정말 저는 사실 모공에 대한 집착이 조금 있어요. 한번 모공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모공의 중요성을 알겠더라고요. 진짜 여러분들 지금부터 모공을 잡지 않으면 후회해요. 이거는 세럼인데요. 완전 촉촉하고 탱글탱글한 느낌이거든요. 너무 스킨 같은 느낌도 아니고 너무 유분이 많고 막 그런 찝찝한 느낌도 안 들고 쫀쫀하고 밀착이 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보시면 여기 알갱이가 있거든요. 진짜 미세하게 작은 알갱이가 있는데 이 알갱이가 바로 바이오힐보 특허 탄탄 바이옴이라고 해요. 이게 20대 건강한 피부에서 발견되는 유산균 발효물이라고 하는데, 사실 요즘 제가 잠을 정말 늦게 자기도 하고 막 음식 관리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울긋불긋하기도 하는데, 지금 살짝 이렇게 발랐는데도 조금 쫀쫀하고 탄탄해진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세럼을 다 발랐으니까 더 효과적으로 붓기를 빼기 위해서 바로 요거는 요즘 아이돌이라면 다 갖고 있다는 괄사입니다. 이 세럼과 같이 쓰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뺐거든요. 좀 시원하게 마사지를 해줘야지 붓기도 더 잘 빠지고 그리고 좀 열감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저같이 조금 열감이 많으신 분들은 피부 진정에도 효과를 준답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이 괄사가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서 시원함이 유지가 굉장히 오래가고 지금 살짝 이렇게 됐는데도 지금 너무 시원해요. 얼굴에 그 온도가 벌써 내려간 느낌이 들어요. 뽀송이 분들의 붓기를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제가 배워온 괄사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선 라인은 20회 정도 해줍니다. 사실 여기만 잘 풀어줘도 얼굴 라인이 진짜 잘 살아요. 너무 시원해요. 근데 이거는 붓기도 붓기지만 연습 때문에 지쳐있던 체력도 좀 풀어지는 기분이랄까요? 손에 힘을 안 줘도 너무 편하게 풀리는 기분? 왼쪽도. 그 다음 제가 제일 많이 붓는 턱. 턱선은 10회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편해요. 이게 지금 사실 힘을 진짜 안 주고 있어요. 근데도 지금 이 턱에 힘을 주고 있는 것처럼 시원해요. 자, 이제 이마는 지그재그로 이렇게 10회 정도 풀어주면 됩니다. 넓은 부위로. 이렇게. 이거 너무 시원한데? 자, 그 다음은 리프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럼을 좀 더 탄탄하게 전 좀 더 뿌려줄게요. 이렇게 위로 올려줘야 돼요. 리프팅 무조건 위로. 면적이 3개 있다고 생각하고 아래, 중간, 위 이렇게 왔다 갔다 10회 정도 하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작은 부위로 눈 쪽. 아, 이쪽 부분 시원하겠다 하는 부분을 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 진짜 시원해요, 지금. 와, 진짜 시원해. 이렇게 네, 괄사의 제가 사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제대로 괄사도 하고 마사지도 하니까 모공도 조이고 피부도 엄청 단단해지고 쫀쫀해진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평소에도 스틱을 진짜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스틱을 보내주셔가지고 너무너무너무 반갑고 행복합니다. 이게 콜라겐 스틱인데 이게 보면은 색이 달라요. 가운데가 크림층이고 겉에가 앰플층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 번만 싹 바르면은 크림이랑 앰플이랑 같이 바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아침이랑 저녁에 무조건 스틱을 사용하거든요. 아이크림 무조건 발라야겠다 다짐하면서도 귀찮아서 아이크림을 못 바르고 버린 적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스틱 사용하고 나서는 재구매를 4-5번 할 정도로 간편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근데 또 콜라겐이라고 하니까 제가 또 목주름은 또 여러분들 굉장히 제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짜 간편하고 편리해요. 그리고 저는 아낌없이 발라준답니다. 저는 목이랑 눈이랑 팔자주름 위주로 저는 좀 많이 발라요. 아이크림 대신해서 저는 좀 많이 바르거든요. 이렇게. 네, 그리고 우리 뽀송이 여러분들 잘 들어야 되는 게 40% 또 할인이 있다고 합니다. 탄탄 크림이랑 스틱 40%, 괄사랑 세럼 이렇게 패키지로 40% 할인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이 방법 들로 해가지고 40% 할인 받아서 붓기 이쁘게 잘 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피부는 굉장히 땡땡해진 것 같으니까 이제 메이크업을 하고 뮤지컬 갈 준비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붓기 빼는 방법이 하나 더 있으니까 제가 메이크업하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메이크업도 하고 더 붓기를 빼기 위해서 챙겨갈 게 있어요. 우리 뽀송이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정말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초롱 언니가 추천해줬던 관리 비법에 있었던 사과식초인데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저는 뭔가 정석으로 맞춘다기보다 맛에 맞춰가지고 감이에요, 사실. 이게 한 300ml 정도 돼요. 여기에 이게 진짜 세요. 그래서 두수저 한번 넣어볼게요. 아니, 3수저 하지 뭐. 딱 3수저 적당하네요, 3수저.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한 500ml에 3수저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이제 여기에 텀블러에 담아서 뮤지컬 연습하러 갈 때 연습하면서 조금씩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과 식초가 오늘 하루 먹는다고 해서 붓기가 확 빠진다기보다는 이게 배변 활동 도움을 줘가지고 무겁게 먹었던 그 음식들 이거 한 잔 딱 마시고 나면 좀 있다가 쑥 이제 좀 시원하게 빠져나가면서 얼굴 여기가 살짝 좀 갸름해지는 그런 효과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럼 저는 이제 뮤지컬 연습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붓기 빼는 루틴을 싹 보여드렸는데 다들 재밌게 즐겁게 명절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명절 끝나면 항상 중요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루틴 잘 하셔가지고 하루 만에 붓기 싹 빼가지고 중요한 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뽀미의 첫 도전 뮤지컬 원더 티켓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안녕.